네, 안녕하세요. 최진석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코레나 인천 연수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여기를 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어서 제가 직접 왔는데요. 전문가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한 리얼투데이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단지에 대한 좀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하나포레나 인천 연수 같은 경우에는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 3층, 지상 23층, 그다음 9개동 총 767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단일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타입은 A부터 D까지 총 4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가 이 단지 주변을 좀 돌아다니면서 네. 어떤 장점이 있는지 네. 한번 직접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보실까요? 네, 네 가시죠. 네. 하나포레나 인천 연수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게 일명 그 공품아 아파트라고 하죠. 공품아라고 하면 이제 공원을 품은 아파트의 약자죠. 네네. 인천에서 정말 보기 힘든 공품아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지금 이 자리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이 무주골공원 자체가 인천시의 첫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조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공사비만 약 477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 거기에다가 약 25,800여 평 정도 되는 대규모 공원이 조성되거든요. 25,800평이라고 네. 하면 네. 숫자만 들어도 엄청 크네요. 네. 25,800여 평이라고 하면 이게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약 야구장의 한 두 배 정도 크기 되는 대규모로 조성되는 그런 공원이고요. 지금 인천시의 그 1인당 녹지 비중이 약 0.003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낮죠. 근데 이 단지 바로 앞에 이 대규모 공원이 조성되다 보니까 하나포레나 인천 연수 같은 경우에는 한 명당 약 13평 정도의 녹지 비중이 차지하고요. 인천 평균보다 약 4,000배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단지가 굉장히 쾌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에코 단지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단지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네네. 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 트렌드 선호도 조사에서 무려 35%가 주거의 쾌적성을 뽑았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최근에 그 미세먼지 같은 그런 환경 문제도 있고 또 코로나의 영향도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대규모의 공원이 가까이 있는 단지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요. 아이들이나 부부끼리 산책하기도 되게 좋은 환경을 갖췄고요. 또 단지 바로 옆에 조성되다 보니까 공원을 영구 조망할 수 있는 그 영구 조망권이 갖춰지기 때문에 일명 그 파크뷰 아파트로 굉장히 각광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파크뷰. 네. 아, 듣기만 해도 너무 좋죠. 또 무주골 공원을 통해서 문학산 둘레길을 산책할 수도 있고 네. 또 숭악산도 가까워서 등산도 즐길 수 있으니까 네. 정말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하나포레나 인천 연수 여러 장점들이 있지만 저는 교통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아, 교통 좋죠. 여기가 일단 초역세권입니다. 여기 단지에서 인천 지하철 1호선 선학역과 문학경기장역을 걸어서 갈 수 있고요. 특히 선학역은 정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직접 네. 시간 재보면서 한번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걸어가 볼까요? 아, 예, 한번 가보시죠. 예. 예. 가시죠. 여기 도서관도 바로 옆이네. 너무 좋다. 네, 도착해보니 시간이 자 5분 38초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네. 진짜 걸어보니까 5분 40초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예요. 이제... 여기가 또 도로교통도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네, 앞으로가 더 괜찮아지는데요. 서창 김포 오산 용인 고속도로가 개통돼서 수도권 전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GTX B 노선이 2022년에 착공될 예정인데요. 이 노선이 개통이 되면 문학경기장역에서 인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세정거장 이동 후에 인천 시청역에서 GTX B 노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B 노선을 타고 서울역까지 한 20분 되면 갈 수가 있어요. 정말 가까워지죠. 네, 서울 접근성이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 거죠. 거기다 수인선도 개통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인선을 타고 한 번에 75분이면 수원까지 갈 수 있어서 직주 근접 또한 한층 개선이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올 12월이나 1월쯤에 인천발 KTX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어서요. 이제는 인천에서 지방의 각 지역까지도 이동이 좀 쉬워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호재가 더욱더 많기 때문에 더 기대되는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장소를 좀 이동을 해봤습니다. 이곳은 9월 로데오 거리인데요. 저희가 잠시 좀 둘러봤는데 없는 곳 빼고 다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고 홈플러스랑 뭐 롯데백화점, 유코아울렛, CGV, 인천시청과 아까 본 인천종합터미널까지 모두 그 단지에서 반경 3km 내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네. 다 있네요. 네, 다 있습니다. 또 이제 9월 보금자리 지구에는 스타필드 9월점이 입점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또 그 인천종합터미널에는 롯데타운까지 들어설 예정에 있어서 양대 그 쇼핑타운이 모두 이 단지 주변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그 생활 인프라 이용이 더 쉬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네. 스타필드가 입점한 지역 주변 집값이 실제로 네. 크게 상승했어요. 네네. 예를 들어볼게요. 스타필드 하남점의 경우 이 입점 후에 주변 시세가 10.2% 상승했어요. 같은 기간 경기도가 5.54% 상승했다는 걸 보면 스타필드 입점 효과가 확실히 있다는 게 딱 보여지죠. 그런데 가장 큰 메리트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송도가 가깝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하나 포레나 인천 연수에서 송도 센트럴파크까지 약 9.6km 정도면 차로 한 11분 정도면 도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송도에 있는 그 생활 인프라도 단지에서 쉽게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이 단지의 장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몇 년이나 됐을까요? 10년 넘어. 사실 이렇게 네. 돌아보면 연수구의 아파트 대부분이 네. 구축이에요. 네네. 실제 이 연수구 자체가 신규 공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주변에 계속 이런 구축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분양 예정인 하나 포레나 인천 연수의 신규 공급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포레나 인천 연수가 재건축 물량 대비 그 평면이나 조망권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인근에 공급되는 물량은 대부분 3베이인데 이 포레나는 62%가 채광과 통풍이 아주 수월한 4베이 로드 있잖아요. 전용 84A타입과 B타입이 이렇게 공급됩니다. 또 84C와 84D타입은 무주골 공원과 문학산 등 이면 조망권을 즐길 수 있고요. 개방감도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네, 하나 포레나 인천 연수. 이번에는 미래 가치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앞날이 많이 기대되는 단지죠? 네, 일단 그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조성되는 어떤 공익 목적으로 개발되는 단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분양 단지보다는 분양가가 좀 저렴한 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천 지역 공급 물량 대다수가 재건축 네. 물량인데 전용 4구나 5구 타입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100% 전용 84. 30평대로 이루어지는 하나 포레나 인천 연수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을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신세 상승률도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인근의 히스테이트 하기근 분양가가 5억 7,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프리미엄이 1억 5천만 원 이상 붙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주변 단지 성적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하나 포레나 인천 연수도 굉장히 기대해 봅니다. 그 오늘 인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하나 포레나 인천 연수에 대해서 둘러봤는데 정말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쭉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그런 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부동산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코노미TV였습니다.